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입니다. 2022년 5월 17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미 지역입니다. 수미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기습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76건의 폭발이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하르키우입니다. 하르키우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대대적인 반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군 모스비에서의 하르키우 전투 영상입니다. 이즈음입니다. 러시아 육군 항공대는 우크라이나군을 향한 공습을 시도했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입니다. 러시아 공군은 공격 헬기를 이용하여 세베로도네츠크 인근에 있는 우크라이나군 진지를 공격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이곳에 대한 맹렬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입니다. 세베로도네츠크에서 러시아군의 탱크가 전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탱크는 우크라이나군 탱크 3대를 파괴했습니다. 바흐무트입니다. 러시아군은 민간인 거주 지역에 대한 미사일 공습을 진행했습니다. 아파트가 파괴된 모습입니다. 한 명이 사망하고 어린이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리만 지역이 러시아군에 의해 포위되었습니다. 이제 남북 방향으로 리만이 공격받고 있는데요. 리만이 함락될 경우 슬로반스크로 진격하기가 용이해집니다. 도네츠크 지역입니다. 도네츠크 솔다르에서 강력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크나우포 공장에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돈바스입니다. 돈바스에서 BMPT 중장갑차가 이동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마리우폴에서 철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모습입니다. 드론을 통해 찍힌 모습입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마리우폴에서 철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모습입니다. 버스 7대 나누어 타 이동 중입니다. 마리우폴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마리우폴의 열악한 수질로 인하여 콜레라가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포리자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탱크가 러시아군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전선 곳곳에서 요새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헤르손입니다. 러시아군은 헤르손 박물관에서 훔쳐간 대포를 지역 검문소에 배치했다고 합니다. 리비우입니다. 리비우에서 미사일 공습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철도가 파괴되었고 열차 수십 량이 파괴되었습니다. 벨고르드입니다. 러시아군이 벨고르드 공항에서 공군기를 운용하고 있는 것이 위성 사진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군의 사정거리 아래에 있는 지역입니다. 러시아 방공 시스템에 의해 파괴된 우크라이나 UAV의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제98 대대에 의해 러시아군이 큰 피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영국으로부터 제공받은 브림스톤 미사일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브림스톤을 활용하여 러시아군에게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군의 예비군과 신병들입니다. 나토 교관들의 교육 아래 전술 사격, 구급법 등을 교육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훈련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이용하는 수류탄입니다. 작동 원리는 간단합니다. 중력에 의한 힘을 조정하여 자동으로 핀과 뚜껑이 열리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시간이 개조되어 있어서 열리자마자 바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도록 개조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T-90A 탱크를 노획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25여단은 러시아군의 BMP 장갑차를 파괴한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부는 전쟁 범죄를 저지른 러시아군 1140명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부는 미콜라이우에 있던 러시아군 정보 네트워크를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이버전도 성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에 있는 종자은행을 파괴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일한 종자은행이었는데요. 전세계 16만 개 이상의 품종과 식물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도 살아남은 종자은행이었는데요. 오늘 파괴된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발트의 의회 회의에 탈퇴했습니다. 반로 도구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는 낙관론적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러시아는 일부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석유를 포기할 수 없다면서 유럽연합의 러시아 제재를 업신여겼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WTO와 WHO 탈퇴 제안서를 의회에 송부했습니다.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책에 러시아가 군대를 철수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오파드2 최신형을 조달하는 데 2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현재 군수사업 역량이 완전히 무너져버려서 이것을 재건하는 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핀란드와 러시아는 양국 외교관 2명을 서로 추방했습니다. 현재 핀란드와 러시아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핀란드 의회는 나토 가입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찬성 188표, 반대 8표, 기권 3표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핀란드 국경으로 핀란드의 K9 자주포가 집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일에 핀란드와 스웨덴 정상과 회담한다고 합니다. 나토 가입과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18일에 동시에 나토 가입장을 제출했습니다. 중립국이었던 양 국가가 군사 중립을 푸는 순간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의용병 모집을 금지시켰습니다. 인도는 러시아와의 카모프 31 헬기 거래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라트비아는 러시아와의 문화협력 협정을 파기했습니다. 알바니아의 한 작은 회사가 우크라이나에 보낼 500대 구급차를 생산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라고 합니다. 처음 11대는 유엔 기구에 의해 주문되었고 50대는 영국 정부가 딜을 이며 유럽 국가들이 계속해서 구급차를 주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요가 너무 많아서 기간을 다 마치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캐나다는 우크라이나에 보낼 구호품을 항공기에 실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폴란드로 도착한 다음 육로로 국경을 넘어 최전선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호주는 러시아 주요 고위직과 프로파간다를 제공하는 방송인들에 대한 신규 제재를 진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네덜란드 외무장관은 무기 공급 및 EU 지위에 대해 논의했다고 합니다. G7 국가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150억 유로, 20조 389억 원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ICC 검사 카림 AA 칸은 국제형사재판소 법의학 수사팀을 42명 보냈다고 합니다. 이유는 러시아 석유에 대한 관세를 금수 조치와 결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늘도 발 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